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엄청 저렴한데 한우 곱창의 맛이 난다는 도래창을 먹어볼 거예요. 저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봤고 500g에 5,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래창을 밀가루로 한번 씻어주면 좋다고 하는데요, 제가 구매한 도래창을 씻으려고 보니 이미 뽀드득 할 정도로 깨끗하게 닦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구워줬습니다. 일단 약한 불에 구우면서 도래창의 기름이 충분히 나오도록 했고, 여기에 마늘을 조금 넣어서 도래창과 함께 튀기듯 구워줬습니다. 도래창이 튀겨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부분들이 막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바로바로 젓가락 같은 걸로 눌러서 미리 터뜨려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쿵 하면서 기름을 온 사방에 뿌리더라고요. 이렇게 적당히 센 불에 튀기다 보면 와, 거의 뭐 엄청 고소한 과자 같은 느낌의 질감이 막 눈으로 보이는데 미쳤다. 진짜 너무 맛있겠는데요? 이렇게 다 튀긴 도래창 기름에 버섯과 부추, 양파, 고추 등의 채소를 넣고 볶아준 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주면 오늘의 메인 요리 도래창이 완성됐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이 보기만 해도 고소함이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여기에 새콤달콤한 물쫄면을 함께 곁들여 먹겠습니다. 오늘 저는 해기등마켓에 물쫄면을 준비했는데 엄청 저렴한 가격에 냉족발까지 함께 들어있어요. 근데 맛도 아주 좋습니다. 이 극강의 고소함과 새콤달콤함의 환상 콜라보, 벌써부터 기대되시죠? 저도 배가 꼬르륵 거리네요.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물쫄면 먼저. 아니, 요렇게 족발이랑 쫄면 2인분을 같이 들어있는데 9,900원이거든요? 가성비가 진짜 미쳤습니다. 자, 그럼 도래창을 먹어볼게요. 뭐야? 가야되겠다. 짠! 느린마을 소주 41입니다. 얼마 전에 한정판 판매하고 있길래 얼른 사봤습니다. 내돈내산이에요. 짠! 야, 잠깐만. 아니, 깜짝 놀랐네. 아, 이거 41도인데 그냥 소주잔에 따르듯이 원샷 했는데 진짜 부드러운데요? 약간 그 증류식 소주의 그 약간 화하면서 쏘는 맛이 먹을 때는 숭덩하면서 넘어갔는데 먹고 나니까 이제 그 뒤로 이렇게 화 하면서 올라오는 진짜 맛있는데요? 야, 짠! 아니, 이거 소리를 딱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바삭하게 튀겼잖아요. 겉에가 약간 바스스스하면서 되게 힘없이 부서지거든요. 그런데 안에는 아주 얇게 뭔가가 살짝 씹히면서 흐물흐물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름맛 쫙, 그래서 제가 얼마나 치차론 촬영했었잖아요. 그 치차론 보면 위에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하얗게 팝콘처럼 막 나와 있었던 껍데기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뭉탱이로 좀 모아놓은 그런 느낌이라서 거의 약간 공갈빵 같은 그런 느낌? 뭐 씹으면 속이 뭐가 없어. 근데 요거 자체가 고소한 돼지기름 맛이 그냥 가득 배어있는 그런 맛이고, 저는 지금 요렇게 조리를 했는데 잡내가 저는 거의 안 느껴지는데요? 아, 마늘이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아, 근데 참 그것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한우 곱창 맛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돼지 껍데기 튀김 맛입니다. 한우 곱창이랑은 뭐 식감이랑 맛이랑 뭐 향이랑 다 다르고, 굳이 꼽자면 대창에서
그 안에 하얀 지방을 다 빼내고 겉에 껍데기만 튀겨 먹으면 요런 느낌이 아닐까. 그거는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야, 한우 곱창 맛 부위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뭔가 진한 돼지 맛입니다. 두툼한 회를 먹으니까 바삭하면서 그 안에 이제 쫄깃쫄깃쫄깃하게 씹히는 이 식감이 살아있네. 짠! 일단은 도래창은 100% 확률로 호불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그 오겹살에 있는 그 껍데기를 아주 바삭하게 구운 다음에 거기만 이렇게 뜯어먹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진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불호일 수 있는데, 나는 삼겹살, 오겹살 바싹 구워서 먹는 거 너무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이면은 그냥 약간 별미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야, 도래창이 막 한우 곱창 맛이라더라 하면서 막 저처럼 이런 막 부푼 기대를 안고 먹으면은 그러면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잔! 짠! 잘 먹었습니다. 오늘 도래창이랑 물쫄면 먹어봤는데 물쫄면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야, 도래창은 생전 처음 해보는 그런 식감과 그런 경험이어서 일단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해먹을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굳이 약간 맛없냐 그러면 저는 되게 고소하고 괜찮긴 한데요, 이 가격에 약간 이런 수고스러움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은 그냥 집에서 수입산 삼겹살이랑 목살을 사다 먹는 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우 곱창 맛은 절대 아니다, 이거 곱창이랑은 뭐 사실 뭐 비교할 게 아니다, 약간 그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